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 AI로 업무 혁신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SU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뉴스 한번 볼까요? 보면 뉴욕 증시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D-Day에 혼조세 출발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며 하락, FOMC 회의록도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랐을 때 빨리 발표해야지 홍콩 대탈출. 두달새 2천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도 배당 확 늘려요. 한번 보면은 S홀딩스, 한국쉘 석유 등등이 있네요. 한국쉘 석유는 배당으로 인기 있는 그런 주식이긴 하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되면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내용.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PF 낙관론의 충당금 미루는 신탁사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려면 해당 네이버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어서 업종 상위는요, 자동차, 통신장비, 부동산. 테마 상위는 폐기물 처리, 온실가스, 자동차 대표주가 있고요. 한전고시 환율은 1.5원이 오른 1366.5원.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하락 중에 있고요. 금시세도 오랜만에 하락. 원자재도 납 빼고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잠시 살펴보면 국내 증시가 안 좋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23.46포인트로 마이너스 0.03%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5.72포인트로 마이너스 0.09% 하락. 코스피 200은 371.41포인트로 마이너스 0.04%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외국인만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 외국인만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고요. 외국인만 매수를 했죠.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현대차, HLB, SK이터닉스, 그리고 박셀바이오, 두산 퓨얼셀, 그리고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는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라든가 대한전선, 이오플로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상한가를 갔고 박셀바이오도 상한가를 갔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 SK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에코프로머티, KB금융, 카카오가 보이고요. 기관 순매수는 현대차, 기아, 카카오. 기간 순매도는 SK하이닉스, LS, 메리츠금융지주, 삼성 중공업이 보이네요. 하한가는 KC코트렐, CR푸드가 갔고요. 하한가는 위월드, NS컴퍼니, 그리고 상승은 중앙첨단소재, 두산 퓨얼셀, KC그린홀딩스 등이 보이고, 고압은 이제 하이트진로홀딩스, 유유제약, 하락은 KR모터스, 이오플로우, 거래량 상위는 우리 기술 YC 사마페인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고가 대비 급락은 태고사이언스, 이오플로우, 피플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KB금융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볼까요?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산업은 39,857.91포인트로 4만 선이 깨졌죠. 마이너스 0.04%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16,838.74포인트로 플러스 0.04% 상승. S&P 500 같은 경우는 5,322.32포인트로 플러스 0.02%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 항셍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만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보면 뭐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며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 높지만 주가 하락해도 등등 뭐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죠. 실적 발표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표 보시면요. 미국 원달러 환율 1366.5원, 1.5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맵 보시면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0.89% 하락해서 종가가 77,700원, 777이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97% 반면에 상승을 했습니다. 20만 하이닉스 갈까요? 19만 7,700원. 그리고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하락을 했고요. 금융지주사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LG, 뭐 삼성물산 하락을 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고요. 기아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현대차는 무려 9.49% 상승, 기아는 3.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이어서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플러스 0.25% 상승, HLB 1.65% 상승, 엔캠 2.99% 상승, 에코프로 0.93% 상승, 리노공업 0.73% 상승, 루닛이 무려 5.96% 상승을 했고요. 서진시스템도 7.9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P 500맥 볼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0.56%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애플은 0.05% 하락, 구글도 마이너스 1.39% 하락, 메타는 반면에 1.31% 상승 중에 있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77%로 하락, AMD는 반면에 2.33%로 상승하는 도중에 있고요. 아마존은 0.26% 상승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반면에 2.52% 하락 중에 있네요. 대부분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그리드 보시면 지금 탐욕 구간으로 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I로 업무 혁신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왜 SUXL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1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제품들을요, 대거 공개하며 업무 혁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로 유명하죠. 오피스 서비스로요. 등 이제 사무도구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공개를 통해 B2B, 기업 대 기업, 시장에서 AI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빌드 2024 주요 발표 내용 보면 코파일럿 AI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맞춤형 사무용 AI 비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 코파일럿은 팀 회의의 메모 요약이라든가 마감일 관리 등 팀원이 함께 쓰는 챗봇을 얘기하고요.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인터넷 연결 없이 AI 기능을 쓸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PC. 코발트 100 VM은요, MS의 자체 중앙 처리 장치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GPT-4는요, 오픈 AI의 최신 AI 모델을 애저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MS 주가 추이 보면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있죠.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 생산성 극대화라는 주제로 보시면 핵심 제품인 코파일럿 플러스는 AI 모델을 기반으로요. 사용자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작업을 설명하면 코파일럿 플러스가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하고요. 이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특히 신입사원 적응 지원 AI 에이전트는 신입사원의 빠른 업무 적응을 돕고 인사부서의 업무량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RNA가 이제 코파일럿이죠. 그리고 팀워크 강화, 협업, 효율성 극대화라는 것으로 보면 팀 코파일럿은요, 팀별 일정이라든가 회의 등을 관리해서 화상회의 중 AI가 팀원 모두가 볼수 있도록 회의록을 정리하고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파악해서 다음 안건을 제시하는 등 팀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의사소통의 원활성을 높이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GPT-4가 얼마 전에 나왔죠. GPT-4o 탑재에 대한 부분인데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MS는요, 오픈 AI의 최신 AI 모델 GPT-4o를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PT-4o는 인간 수준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고요. 듣고 말할 수 있는 획기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엔지니어들이요, AI 모델 개발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SX를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아래는 SXL 관련해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면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이었죠. 74.21달러로 찍고 1년 동안 주구장창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좀 횡보를 보이다가 여기 보면 적산병으로 해서 이제 나 올라갈 거야 라는 시그널이 발생했고 그리고 흑산병으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적산병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양봉이 있으면서 이 기존에 이제 양봉으로만 돌파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라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4월에는 좀 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음봉으로 했는데 다행히도 이 5선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5월 달 들어서요. 드디어 이제 장대 양봉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장대 양봉이죠. 왜 그러냐면 기존 음봉을 다 잡아먹는 그런 양봉이 나와서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매수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와 같은 이제 MS의 AI 전략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XXL 투자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고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MS의 AI 시장 선두 점유 가능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MS가 지금 또한 획을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MS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MS 365등 기업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AI 시장에서도요, 선두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팀 코파일럿과 팀워크 강화 솔루션은 기업들의 높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이는 MS의 수익 증대에 직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속적인 AI 기술 투자 및 혁신인데요. MS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AI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최근 GPT, 4호 탑재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SXL의 성과하고요. 투자 매력을 한번 볼까요?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ETF죠. 반도체 기반의 기업의 주가가 만약 상승한다고 하면 SXL은 3배로 이렇게 상승할 거고요. 하락한다고 하면 SXL은 이렇게 3배로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IC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로 구성돼 있죠. 이는 AI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SXL은 AI 시장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의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돼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맺음말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도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은 업무 혁신이라든가 팀워크 강화,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등
기업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진 MS잖아요. 그래서 AI 시장에서도 선두를 점유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AI 기술 투자 및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SXL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요. SXL의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이건 그냥 예상입니다. 따라서 SXL 투자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투자 결정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었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